안녕하세요, 골코입니다. 자, 이제 구두방에 왔는데요. 이 토이스타 에치켄 416 C 버전을 최근에 구입했습니다. 구매한 목적은 집에서 가지고 놀기보다는 전동화의 최대 장점, 가벼운 것밖에 없네요. 이제 가벼운 무게로 이제 게임용으로 이제 만들어서 돌릴 용도로 최근에 구입을 했고요. 일단은 전동화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해서 제가 그 전에 봐왔던 이제 다른 토이스타 에어코킹 모델들과 그리고 416D형도 있죠? 그거하고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좀 어떻게 이번에 나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는 상태는 이러고요. 그416 이쪽에 있을 텐데 416DC형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스는 같은 걸 쓰고 있고요. 이렇게 C형, D형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개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외형입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그 HK 416C 외형이고요. 다 다를 건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특유의 짧은 길이와 개멀판, 스톡이라 해야지, 스톡. 그리고 이제, 이 프리버 사이트 등, 어느 정도 재현은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각인도, 네, 재탄 안 왔네요. C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감 상태나 이런 거는, 뭐, 지난번 416D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번 것도 좀 양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글래스 파이버 재질이라 좀, 그래도 플라스 치고 튼튼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416D 초기형에서는 이 셀렉터가 예, 양방향이 아니었었는데 보시면 이제 이쪽이 연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스톡, 이렇게 뭐 탄창 멈추나 이제 볼터치 부품, 셀렉터, 장전바. 그리고 이제 바디핀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을 사용했는데 좀 이건 좀 아쉬운 게 스톡이 보시면은 그냥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래서 좀 그나마 글래스 파이버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찢어지거나 뜯어지거나 이렇게 할것 같지는 않은데 이러도 이 부품 자체는 좀 메탈로 해주는 게좀 낫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탄창은 짤짤이 방식인데. 네, 뭐 저는 이거 보통 쓰질 않고 그냥 집에 쌓여놨거든요 지금 전동하다가 네, 뭐 그렇고요. 발사는 똑같습니다. 에어코킹 방식이 다 장전하시면 탑피 배추가 열리고요. 발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기본적인 건다 살펴본 것 같은데 바로 전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